안녕하세요. 베스림입니다. 오늘은 행성들이 가진 성격에 대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착하다, 못됐다, 내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거나 이분법으로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요. 점성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행성들을 길성이냐, 흉성이냐, 좋은 차트냐, 나쁜 차트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추론을 하고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트 리딩을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풀리거나 바라는 대로 제대로 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아주 막연한 두려움이나 해의 불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삶에는요. 누구의 삶이든 인생이든 마찬가지예요. 희비애락이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삶에는 엄연히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개성에 따른 감정적인 반응인 것이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성학에서 보면은요, 길성이냐, 흉성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보다는, 베덱 점성학에서는 행성들을 쿠루라 행성들이냐, 사움냐 행성들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쿠루라의 뜻은 크루얼,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사움냐의 뜻은 젠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성이냐, 흉성이냐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행성들이 작용하는 방식이 잔인하거나 젠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크루라 행성들은 태양, 화성, 토성, 그리고 지는 달, 그리고 수성인데요. 자, 수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성이 만약에 크루라 행성들과 있으면은 자기도 크루라 행성이 돼요. 수성이 만약 사업냐 행성들과 같이 있으면은 수성이 사업냐 행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크루라 행성들은 태양, 달, 그리고 토성, 지는 달, 수성, 그리고 라후, 케투. 사업냐 젠틀 행성들은 뜨는 달, 목성, 금성, 수성 이렇게 해요. 수성이 이게 사업냐 행성들과 같이 있을 때 자신도 사업냐 행성이 되는 거예요. 자, 크루라 행성들이 사업냐 행성들보다 훨씬 많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노력을 요한다는 뜻이지 일부러 이 행성들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그 힘들게 만드는 그 흉성이라는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행성들을 크루라 사업냐 행성들로 분류를 하고요. 베덱 점성학에서는. 그리고 행성들이 이제 품위를 봅니다. 디그니티 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들이 어떤 특정한 사인에 있으면은 품위 있게 행동을 하고 어떤 특정한 사인에 있으면은 품위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디그니티 품위가 고양의 사인이 있고 치약의 사인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행성이 어떤 특정한 사연에 있으면은 가장 고향 이그절테이션 품이 있는 방식으로 그 행성에 가진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취약의 품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품이나 고상함이나 이런 에너지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취약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고양의 품위를 얻는 자리가 있고 취약의 품위가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MT는 물라트리코나예요. 물라라니까 뿔이라는 뜻인데 물라트리코나나 온하우스 자기가 로드하는 그런 라시에 있게 되면은 그 디그니티가 좋은 품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GFF는 그러니까 Great Friend and F 친구라는 뜻인데 좋은 친구나 친구의 집에 있으면은 고양이나 MT 온하우스 있는 것보다는 매너가 그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는 품위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N은 유출 중립이고요. GE, E는 Great Enemy, Enemy. 그러니까 저게 아주 나쁜 친구, 안 좋은 친구의 집에 있거나 저게 집에 있으면은 그 행성이 행동하는 방식이 그 품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성들이 품위 있게 하는 품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는 출세와 성공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는 달라요. 고양의 품위에 있는 행성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가장 만들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취약의 품위에 있는 행성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점성가들은 고양의 품위에 있는 행성들은 무조건 좋고 취약의 품위에 있는 행성들은 무조건 나쁜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요. 좋다, 나쁘다, 이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행성들은 모두 우리가 가진 다른 의식의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 행성들이 품위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의식 부분 중에 그만큼 막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행성의 에너지가 제대로 표출할 수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표출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그 행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 행성이 자기 차트에서 그 행성이 가진 그 품위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건설적이고 나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그 의식의 문을 열게 되면은 그 행성들이 자동적으로 그 행성들이 가진 에너지를 강화시켜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길성이나 흉성이나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해석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크루라냐, 사음냐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좀더 행성들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게 시야를 넓히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한국 분들에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재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재물이 인생에서 재물이 좋 재물 여기 재물이 있으려면은요 화성이 좋아야 합니다. 화성의 힘이 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화성이 약한 사람들은 재물이 들어오는 그것도 약하지만은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들어오는 재물을 지킬 줄을 몰라요. 가지고 손에 쥐고 있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화성에 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삶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은 크로라 행성들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그런 크로라 행성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화성과 토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인생에서 화성과 토성의 힘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길게 가지를 못해요. 사업량 행성들이 가져다주는 출세나 성공 좋은 것들은 생명력이 그다지 길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크로라 행성들이 가져다주는 것들은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도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형성들 개념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 그 형성이냐 결성이냐 하는 그런 거 잘못된 그 인식부터 바꿀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대한 사업량 행성들, 크로라 행성들, 그리고 행성들이 가진 품위에 대한 그 정보들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차례대로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